이사 주문. 아주 미혼입니다. 55세 여자인데 결혼을 한 번도 못했어. 이사주에서 왜 결혼을 못하기가 힘드냐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사주에서는 수레가 공망인데 증강 공망도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진공 공망도 아니에요. 계묘에서 보니까 진사가 공망이다. 계묘에서 그럼 일진공 공망도 안 맞았네. 그런데도 결혼을 못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사주에서 이제 격을 한번 따져보자.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해월에 태어나서 격을 잡을 때 이게 임수가 있으면 임수 격을 잡고 갑목이 있으면 갑목을, 무토가 있으면 무토로 격을 잡는데, 해월 무토는요, 무토가 허탈하면 절대로 격이 안 돼요. 해월, 우리가 지장간에 월이 해가 아니고 해수가 이 월지에 그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에 있으면 무토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지장간에서는 단지 월지에만, 월률 분야도에서만 무토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데, 수 안에 물이다. 수, 해수라는 물, 그리고 바닷물을 걸러보니까 찌꺼기가 좀 남는데 이게 흙이다. 이것 가지고는 격이 안 돼요. 격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사주의 주도권자예요. 사주의 주도권을 잡고 가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는 걸 갖다가 네가 오야공해라, 네가 대장해라, 안 된다는 거지. 대장도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대장할 수 있는 거지, 힘이 없는 게 하라고 핸들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낙마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의 주권을 지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에 임수도 없고 갑목도 없고, 또 인신사회월은 여기를 제외하고 같은 오행, 이 을목으로도 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수로도 격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없을 때는 나머지 중에서 강한 쪽으로 격을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토가 격이 되려고 그러면 지지에 오화가 있든지 사화가 있든지 뭔가 자기한테 대단한 또 큰 힘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격을 잡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갑목이 투가 안 됐지만 비경급제는 격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이 안 돼. 임수도 없어. 무토를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을목이 있으면 을목도 비임급제이기 때문에 격이 안 돼. 결국은 해수로서 격을 잡는다. 그럼 이건 이사주는 증인격이 되고, 또 인수격이라고 합니다. 인수격. 증인격이 성격 되려고 하면 첫째는 정관을 선다고. 그걸 갖다가 관인상전, 학문과 벼슬을 다 갖췄다. 두 번째는 편관을 쓴다. 무조건 있어요. 첫째 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쓴다. 식상이 없으면 격과 일간 중에서 인수, 격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일간 중에서 둘 다 강하면 바뀌죠. 둘 중에 하나만 약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약하면 되는데 둘 다 강해버리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신도 쓰고 상관도 쓰고. 정인기나 정인기나 식상을 똑같이 다 같이 용신하는데, 식신을 쓰는 것보다는 상관을 쓰는 게 훨씬 더
포기하다 떠났다. 거기서 뭐냐면 어차피 인성이라는 것은 시킨 상관을 제거합니다. 날리는데 시킨 상관을 날린단 말이에요. 시킨 상관이 인성한테 깨지잖아요. 하는데 상관을 날리면 흉신을 날리는 것이고 시신을 날리면 길신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신을 남기는 게 좋은데 길신을 날리기 때문에 상관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병익적이나 전익적이나 마찬가지로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편인격에 상관용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역시 편인격에 상관용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 자, 네 번째는 재성은 못 씁니다. 편인격에는 재성을 써요. 그런데 정인격에는 재성을 못 쓴다. 그러면 재성을 못 쓰기 때문에 뭐가 용신이 되냐? 비급이 용신입니다. 비급이 용신이 된 이유는 재성을, 그죠? 재성을 비급이 깨준다. 정인이라는 이 개수를 깨로 들어오는 기토가 깨로 들어오면, 기토가 깨로 들어오면 비급이, 이 비급이 깨주기 때문에 쓴다. 그 다음에 정인이 합을 하고, 여기 합을 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면, 길신이 뭐겠어요? 정관. 그 다음에 재성. 인성이 합을 하면 재성을 써도 돼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다음에 시신. 이런 게 남으면, 정인격의 최대 용신은 비급이에요. 정관보다 더 위에 올라가요. 첫바다로 비급. 왜냐면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격이 깨지면 안 되거든. 정인격을 격이 사주의 주도권자, 사주를 끌고 간 리더를, 리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가 깨지면 안 된다. 리더가 길격은 깨지면 안 된다. 흉격은 리더를 깨야 돼. 예. 흉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기 때문에 흉격은 깨고, 길격은 살려줘야 된다.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용신, 정인기 제일 첫 번째 용신은 비급이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정인격이 됐는데, 정인격에 간목이 용신이 있어요. 사주는 승격이 됐어요. 사주는 승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은, 해월이나 추월이 그래서 동수는 불생목한다. 동수 불생목. 겨울물은 목을 참을 수 없다. 인성이 아무리 있어도 이게 인성 자체가 간목을 참을 못해. 왜? 물이 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를 무시하고는 사주를 못 본다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팍 떨어져요. 조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면 괜찮아요. 뭘 해도 한가닥 하게 되어있어요. 결혼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뭔가 한가닥 하고 있을 텐데 이 사주는 동수불생목이라 그래서 결국은 격이 확 떨어져요. 조가 살아날 때가 병, 정, 그쵸? 지지로는 조가 많았어요. 이때는 좋았어요. 이때 좋았어요. 자, 무토가 왔어요. 무토가 오면 개수로 못 나뉘거든. 무토와 개수와의 관계는 합의 관계예요. 자, 기토, 무토가 오면 간목이 또 날려버려요. 기토가 들어오니까, 기토가 들어오니까 또 간목이 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운들은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인 것이 뭐냐면, 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는 좋았어요. 이때는 어린이집, 이때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이때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이제 운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4대 운이 와야,
4대운이 와가지고 좀 조운을 맞춰줘야 되는데 4대운이 화도 말이죠. 이 왕성한 수의 기운 때문에 조우가 조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도화가 중종한데요. 도화가 왓설은 왓설은 해묘미생은 자수가 도하며 개수가 도하며 생각합니다. 요게 있을 때는 요게 있을 때는 자수가 있을 때는 진토도 도화가 되고 신금도 도화가 되고 왜? 상업이니까. 도화라는 것은 강해지는 기본 주체 좌우 묘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강하게 만들 때는 도가 그 강하게 맞춰줘요. 이사주는 도화살은 장신기 바로 타함이 깨져요. 해담의 자, 그죠? 신자진생은 유범이 도와요. 유범. 또, 인호술생은 묘목이 도와요. 사회축생은 도와가 도와요. 그리고 좌우묘가 도와요. 이게 있을 때는, 이런 게 좌우묘가 있을 때, 같은 오행은 도화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도화에 같이 포함시켜주고, 또, 같은 오행이 아니라도, 삼합으로 기운이 더 왕성해지면, 그것도 역시 도화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사주는 해명미생인데, 자수가 도화니까 개수도 도화다. 이 도화요. 개수가 도화인데, 해수가 있으면 이것도 도화다. 자, 이것도 도화다. 이 도화살이 엄청 강해요. 도화살이 강하다는 것은, 예,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여자들이 도화살이 강하면, 성적으로 좀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화가 강해. 그러면 남자들이 따라요. 도화가 강해. 남자들이 따르는데 왜 결혼 못합니다. 이사주는 관살이 대단히 약합니다. 술중 신금이 하나 정관이 있어요. 그럼 이사주는 언제 결혼을 해야 되냐? 진토가 들어와가지고, 신수를 중해가지고, 잠자는 신금을 두드러 패가지고, 올려야만 하는데, 이때도 결혼이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신금이 있다.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고 확인하면, 이 사주가 결혼 못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안설. 안왕이 설계된대요. 신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워낙 강하니까 뭐예요? 관생 뭘 하냐? 관은 인성을 생각한대요. 있든 없든 이 왕성한 생의 기운 때문에 남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딱 처음에 접하는 순간 당신은 결혼을 안 했거나 해도 이혼했거나 아니면 있으면 남편이 있으나 말하다 무능하다 했어요. 무능하다. 그것들이 결국은 아직 이 나이 되도록 미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은 제가 이혼하는 사주에 대해서 강좌도 있지, 올려놓은 게 있지만, 혼자 살거나, 한번 갔다 오는 거나, 아예 결혼 못 했거나, 한번 돌싱으로 갔다 온 거나, 차별한 거나, 싱입을 한 거나, 똑같아요.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철저하게 부족한 면이 조호가 안 됐기 때문에 동수 불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강하고, 여자 사주에 인성이 강하면요, 결국은 남편부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격에도 맞아야 되지만, 이와 같이 조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사주는 술토 하나에 조호를 하고 있어요. 이 술토가 뭐예요? 자식이 됩니다.
시집은. 이 사주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자식이 잘 안 챙겨요. 왜? 식신상관이 자식이잖아요, 부자사주에. 식신상관이 자식인데, 인생이 너무 강해지면 식상을, 그냥 있든 없든, 육친관계로 그 사주에 있든 없든, 식상을 너무 충격하기 때문에, 젊은 남들은 자식이 잘 안 들었으나, 또 여자 사주에 조우가 잘 안 되면 자식이 잘 안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혹은 자식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